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도 않은 나만 듣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까? 내 자신만 공유하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음악이 있어요. 바로 그것도 베트남 힙합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자정 넘어서 잠을 잘 안 자요. 보통 제가 새벽 3시 넘어서 잘 때가 다반사인데, 그러면 자정부터 한 새벽 3시까지 무엇을 하느냐,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를 보고 새로운 음악들을 찾고 디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때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 제가 지미 응유엔 바로 타쿠나인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제가 줄곧 찾는 유튜브 채널 아시죠?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트루탕방 디아 로우 하이 마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 중에 하나를 수십 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끔씩 듣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그만큼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프랭크 아우사우, 플레이보이 카리, 지미 응유엔이 참여한 붕란초이 뭉이라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바나나 난초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사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왜? 바이브가 이 새벽 시간,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곡과 거의 뭐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히 말할 수 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 혹시나 음악을 정말 저처럼 미친 듯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알 수도 있는데, 이 음악의 원곡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이 자세히 보기란에 보시면 이 원곡의 제목이 UFO라는 노래로 나오거든요.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 원곡보다 이 곡이 훨씬 좋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 명이 가져다주는 바이브가, 제가 얘기했잖아, 이 채널에 업로드 되는 이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 가셔야 될 분들이 저는 너무 많아요. 그냥 저는 이분들이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이런 음악을 만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브를, 제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바이브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비디오는 참고만 하시고, 제 비디오를 시청을 하신 이후에 이 음악을 몰랐던 분들은 제대로 이 음악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붕란 초이몽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거 봐. 아, 나 지금 숨이 멎을 것 같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야. 루타. 와, 씨. 아, 할 말이 안 나오네. 햅.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간 있죠. 와. 이분들은 도대체 이 곡에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와. 이 곡에서 가장 멋있어. 솔직히 이만큼의 바이브를 표현했는데 다른 아티스트가 누가 더 이만큼의 바이브, 이것보다 더 좋은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지? 난 못한다고 생각해. Your words too harsh, moment, rooftop.
와, 야, 첫 번째 벌스는, 어우, 야, 와, 이건 뭐, 와, 내 감정도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아. 흥분이 막 가라, 앉히질 않아. 루타. 예. 아, 호텔 가고 싶어. 아, 두 번째 벌스도 미쳤죠? 미쳤어. 이 세 사람은 그냥 다 미친 거야. 그냥 미친 사람들 같아. 야, 이 벌스는 오토튠에다가 토크박스 기능이 더해져서 무슨 웨스코스트 바이브까지 느껴져요. 와. 아,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아, 경외심이 든다. 이러고 싶어, 이러고 싶어. 박수가 절로 나온다, 진짜. 와. 이 달아오르는 흥분, 이거에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야. 러브 리테일 온 세일. 중간에 말은 모르고 리세일. 펀치라인 봐요. 후. 와, 이 바이브 미쳤다. 어쩔 거야 진짜. 사실 뒤에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이 정도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풀버전은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를 다 보시고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야. 후회할 수가 없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제 비디오를 보고 이 곡을 듣는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 이거는 이 음악은 합법적인 마약과도 같을지도 몰라. 진짜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 이 곡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귀르가짐을 극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는 곡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고, 이 음악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동안 헤어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진짜로 이거는 실제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또 들어야지.